듣기 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또 날리면 뭐 하고 발리면 발리면 발리다 또 나시죠, 그죠? 김병민 비대위원님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일단 네. 비대위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네. 당이 워낙 비상상황이라 네. 매일매일이 비상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굉장히 그 험난한 예. 그런 이슈가 터져서 지금 댓글 보잖아요. 네. 와, 오늘 김병민 비대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 딱 적임자신 것 네. 같아요. 콜센터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전화 상담하기 전에 예.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아버지자 아들과 딸이니 생각해 주시고 전화를 걸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에도 좀 좋은 말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된 상담원이시고 네. 저는 보조 예비 상담원.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네. 썼던 댓글 반이 지워졌어요. 네. 아, 네. 웃음으로 화목해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날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날리면입니까? 바이든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 얘기도 나왔어요. 발리면입니까? 아, 이거 조경태 의원 작품이에요. 예. 네.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청각에 집중해서 충성심 다 걷어내고 정파 다 걷어내고 들리는 그대로 적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네,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들은 대로 적었습니다. 뭡니까? 핵심은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국회니까 미 의회가 아닌데 갑자기 바이든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인을 안 해주고 열심히 들어보면 고자는 확실히 들립니다. 아, 면이 아니고 고. 승인 안 해주고. 아니 잠깐만 죄송한데 국회에서 이 XX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그 예. 부분은 물길 표시 뭐예요? 안 들려요? 제가 저 청각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중이염을 좀 알아가지고. 아, 중이염. 네. 영어 듣기 평가할 때도 일부 간혹 못 듣는. 예, 중이염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잘 들리는 부분만 딱 적으셔서 예. 확실히 들렸던 예. 것도 국회는 확실히 들었고. 승인 안 해주고. 아, 뭐가 별이 두 개네요. 중요한 분이네. 100% 확실히 들었어요. 100%. 아, 그러니까 승인 안 해주고니까 승인 안 해주고 바이든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날림은.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들었던 건 문자. 날림은. 날림은이에요? 면이 아니에요? 날림은. 아, 날림은. 날림은. 바이든. 날림은. 이게 약간 발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버전이 많았잖아요. 각 방송사에서 다 소음 제거한 거. 뭐 0.5배속, 0.75배속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예. 1배속도 들어봤는데. 네. 사실 바이든으로 들려요. 그리고 앞에 지금 이 약간 비속어라는 것도 명특히 들립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아니 갈수록 보다니까 이게 혼탁해지는데 그러니까 쟁점을 흐리는 건 성공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잖아요. 지금 성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땡땡은 당연한 걸 여겼는데 예. 그것도 지금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라고죠. 예. 지금 뭐 바이든 날림은 하지만 저긴 또 뭐 말리문도 있고 저기 말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한 네다섯 가지 버전 나왔어요. 아니 네. 그거 좀 정리 좀 하세요. 좀 알겠습니다. 하나 아니 뭐 들리는 대로 적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저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속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날리면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 사이까지 우리 비대위원님이 방송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뭐라고 입장을 냈어요?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날따라 방송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문자파동 있을 때 그 다음날부터 휴가였거든요. 아, 그래요? 아예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딱 하나 딱 하나 그때 뭐라고 있어요. 했어요? 솔직하게. 아직까지 확인된 게 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때는 날리면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자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일단 그 자막의 기초에서 아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가는구나가 아니라 영상이 공개가 됐으면 내가 들리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근데 네. 이게
그날이 이제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요일 아침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끝나고 우리 모두 발언하고 나왔을 때가 9시 반경이 돼요. 네. 전혀 상황을 모르는데 기자들이 막 쫓아옵니다. 네. 영상 보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아. 그래서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영상만 봤는데 이게 뭐지? 라고 얘기를 했고 해석이 서로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막을 달아서 바이든이 등등등 나오니까 이제 네. 그것을 확정돼서 얘기한 건데 이 내용들을 다 빼고 나서 다시 이 날리면 등으로 들어보니까 이쪽 저쪽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아니 뭐 사실 근데 이게 오늘 아마 대통령실 그 영상 기자단에서 나왔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상 기자단 아시겠지만 아까처럼 풀 기자단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표로 가고 그걸 다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외협력실에서 먼저 우리한테 얘기해줬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대외협력실에서 이걸 얘기해주고 우리가 알았다. 이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찍거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사실 그 이게 영상으로 나오고 퍼지기 전에 문자가 쫙 돌았거든요. 그 다 반장이라 그러잖아요. 기자단에. 다 기자단에 네. 돌았는데 그때 보면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네. 문구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외교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이미 돌았단 말이죠. 영상이 네. 나오기 전에. 네. 그럼 뭐 지금 얘기처럼 뭐 날림행이든 말림행이든 하면은 사실 외교상 부담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는 사적 대화다. 네. 사적 대화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고 사적 대화라 그랬는데 아, 시간 좀 두고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해. 그러니까 일단 바이든 날리고, 그죠? 근데 미국에서 날리고 왔잖아요. 또 한국에 오니까 또 이상하니까 이제 또 이 땡땡도 날리고. 아. 뭐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다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본질을 막 흐리는 거에 계속 제가 보기에는 네. 여러 가지 버전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 예. 콜, 두 번째 콜. 아. 아니, 윤 대통령 본인이 한 발언이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왜 오늘 출근길에서 발언의 진실을 안 밝힌 겁니까? 해외 순방 마치고 와서 이 논란을 정리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잖아요. 근데 뭐 출국기 문답에서는 이렇다 할 해명은 없었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민주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 화면에 윤석열 대통령 이 XX를 써놓고 바이든이 등등을 아직도 게재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나는 바이든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네. 대한민국 국회를 얘기했는데 미국 의회랑 바이든을 끄집어서 이것들을 일파만파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아니다. 그리고 잘못된 뉴스들을 이렇게 자막을 달아서 왜곡 보도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정리 조정이 필요하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럼 발언이 뭐였다는 것을 네. 명확하게 오늘 기회가 있었으니까 밝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 대한 전한 것 같아요. 근데 내 발언이 이런 거였다. 네. 예. 예. 이미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날리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김은혜 홍보수석은 날리면이라고 그래요. 면. 네. 면이나 문이나. 아니, 중요해요, 지금. 네. 어제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지금. 제가 간단히 해설을 해드릴게요. 네네. 미국에서는 보니까, 이거 미국 의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오다 보니까 생각이 이거 어떡하지 이제 야당이니 정기국회도 해야 되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한국 국회도 아니라 네. 야당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냥 국회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하는 게 더 낫지. 미국하고 한국 말고 또 어디 있어요? 뭐 일본 국회도 아니고. 네. 일본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네. 네. 비서가 없은 부분에 대한 유감 표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 정확하게 이 워딩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규정이나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아마도 일단 왜 바이든이 들어갔냐 네. 날리면이 아니고 이 부분에 네. 대한 정리가 좀 되고 나면 네. 추가적인 입장이 아니, 나오지 근데 않을까 싶습니다. 비대위원님. 네. 이거 굉장히 그 문장 되게 짧고 다음 콜 다음 콜 받으라고 네네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아 댓글 좀 좋아요 댓글 좋아요 네네 누군가의 아버지 그만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콜입니다 벌써 네. 아 자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영상에 대한 보도 MBC만 보도한 게 아닌데 왜 MBC를 고발한다는 건가요? 근데 이 MBC 보도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일러주자면 KBS도 보도했어요 영상을 짜집게 했다는 얘기는 어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영상을 만들 때 그 자막을 집어넣었던 부분들이 있지도 않은 내용을 집어넣어서
자막을 만들고 최초 보도를 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막이 문제다. 네. 자막이 문제죠. 네. 왜냐하면 바이든이란 말이 있지도 않는데 네. 사실 통상적인 이처럼 굉장히 뉴스 비중이 큰 보도지 않습니까? 네. 그럼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의도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이 자막이 왜 중요하냐면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네. 이 모자처럼 보여지는 것도 누군가는 모자로 보지만 사실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처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 규정을 자막을 어떻게 놓고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사고와 생각들이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왜 그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힌 거죠. 예를 들면 거죠. 짧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확인 절차는 어떤 게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 소리 전문가 뭐 전문 분석을 소리 전문가? 아니 그러면 13시간 동안 방송하지 말고 이걸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하더라도 네. 이런 거죠. 바이든이 미국 의회가 어디도 없는데 그거를 갖고 규정 짓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막을 치지 말고 지금도 그냥 아니 그 영상 취재단에 네. 이런 분들이 다 네. 고도 경위를 오늘 저 MBC 뭐 KBS 다 나와서 예. 갔대 출입 기자들이 다 갔던 분들이 얘기했어요. 네. 다 확인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열이 없었다. 그래서 보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확인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뭐 옆에 있던 분들은 잘 못 들었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본인은 정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확인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 그런데 사실은 방송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MBC가 그렇게 방송한다고 KBS가 따라가고 SBS가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들도 네. 다 아, 검증해서 했다라고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MBC가 처음 보도했지만 약간 시차는 있었지만 네. 다른 방송에서 다 검증을 하여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MBC만 이렇게 문제 삼는 것조차가 제가 보기엔 약간 의도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예. 그 언론인 김준일 대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언론의 자유가 좀 훼손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원유착에 대한 주장 이거는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네. 잘못된 가짜뉴스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무한정으로 갔다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뉴스들을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을 줬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정되거나 고치는 일이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규정을 짓게 되는 거죠. 네. 뭘 잘못했는지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본인 당사자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 나는 이런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바이든이란 말을 안 했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면서 그냥 해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전 자체가 지금 네다섯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뭔지 모르면서 잘못됐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